지난 주말 사이에도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차량 화재 조사에 나서야 할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은 명확한 조사 기준도 데이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땜질식 처방에 국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터널 한가운데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상해. 그래서 쳤지. 폭발음까지 들리는 가운데 차들이 위험천만하게 지나갑니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김상원 씨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7월 23일. 급하게 차를 멈췄지만 연기가 난지 5분 만에 김씨 차량의 엔진이 있는 앞부분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제가 정차를 시키고 보냈을 때부터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아올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화재가 난김 씨의 차종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만 18만 대가량 팔린 국산 소형 SUV로 주행 중 엔진에서 불이 난 사례가 한국경제TV 취재로 확인된 것만 작년엔 2건, 올해는 5건입니다. 한 차종에서 화재가 연이어 났음에도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를 다녀간 사례는 김 씨뿐입니다. 조사 시작되는 기준은 그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는 이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작 결함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려면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1월에는 주행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일 차종 피해자가 당시 국토부에 직접 연락까지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제가 자료를 넘겨줬을 때 심의를 통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밝혀졌을 경우에 리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배들이 할수 있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국토부는 BMW 화재 사태가 본격화하고 나서야 대처에 나선 셈입니다. 또 국토부는 조사의 기준으로 반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 화재의 데이터 수집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그 자체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단서를 발견하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났던 거죠. 차량 화재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방방재청 역시 차종별 화재 건수와 발화 원인에 대한 한국경제TV의 문의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등록된 차량 대수는 약 2,300만 대. 국민들의 불안만 커져가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통해 차량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